그 진을 입었네요. 네, 네. 예. 청 이제 블랙 진인데 바지도 예. 지금 뭐냐 이제 블루로 입었어요. 뭐냐 이제는. 네, 그래가지고 같이 입었는데 예. 어떠세요? 청이 또 너무 네. 상큼해요. 네. 상큼해요. 예. 야 인피니트랑 잘 어울리는데 근데 네. 성규만 조금 더 다르네. 예. 예, 스타일리스트한테 잘하겠습니다. 아니, 더 튀게 입히려고 예, 성경을 예, 더 신경써 준 것 같아요. 아니, 네. 진이 더 좋아 보여요. 더 이뻐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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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이제 광고주 분들께서 네.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진. 아, 성규 씨 건 진짜 진이. 진. 네, 진 거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정이는 앞이 지퍼야. 지퍼여가지고 입을 때 이렇게 걸쳐서 입어요. 열어주세요. 짜가다. 성규 씨께 찐이에요. 아직 싹이에요. 저기 그러면 그런 거 있어. 네. 이렇게 의상을 네. 의상을 딱 입으면 네. 좀 싫어도 그냥 그거 입어야 돼요? 아,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네. 똑같은 진이네 또. 예. 나 바꿔 입자. 우연아 뭐 성규하고 바꿔 입자 그런 거 아니고. 딱딱딱 맞춰주는 만약에 저희는... 사이즈가 안 맞으면 이렇게 바꿔 입는 경우도 있는데 아~ 네. 신기하게 진짜 여태 동안 근데 그래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다들 예, 저 입었던 이런 그런 말 하면 혼쭐 나니까 준들이 아직도 오늘랑 누가 혼내겠어요? 우현 씨가 옛날에 한번 혼쭐 났죠. 제가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한테 불똥이 튀었는데 예.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 중에 예. 실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예. 팀장님이 계시는데 팀장님이 예. 지각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실장님이 굉장히 화나 있던 상태였는데 예. 저는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예. 제가 매닐러브 활동 때 예. 모자를 원래 쓰기로 했었는데 예. 제가 모자를 썼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할 수 있지. 솔직히 예. 멤버들 진짜 웃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 저는 아 왜 웃나 이러고 있다 해서 실장님한테 근데 누님 저 근데 모자가 좀 안 시끄럽게 이래서 저한테 괜히 불똥이 튀었던 그래서 썼어요? 안 썼죠. 결국에는 안 쓰긴 했는데 벗어 해가지고 그래 받았죠. 이상한 건 이상한 건데 그래도 인피니트 되게 착하네요. 네, 저희는 다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보라는 대로 벗으란 받고 우리 성정이는 예. 지금 이렇게 쳐다보는 사슴 같아. 너무 슬퍼 보여. 슬퍼 보인다고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야, 울먹이지만 진짜 같잖아요. 아니에요, 안 힘들고 예. 재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 근데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진짜 사나이. 아 지난해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말 리얼이라서 아 이게 정말 예능이 아니라 정말 군대구나. 아, 전 얘기 많이 네. 들었어요. 김영철 씨한테 정말 그래서 저는 예. 진짜 군인의 정신으로 딱 갔는데 정말 아니, 누가 보면 2년 갔다 온 줄 알았어요. 네. 지금 바로 저 5일 갔다 왔어요. 5일 4박 5일 다녔습니다. 네. 근데 4박 5일인데도 네. 어제 방송을 살짝 봤는데 네. 너무 막 힘이 드니까 네. 유격대를 계속 교육대 뭐 뉴욕대 근데 그 마음 알아요. 막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그죠. 무슨 말을 진짜 했는지도 모르고 네. 정말 처음으로 멘탈 붕괴가 됐었어요. 가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정말 군대를 가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동호 한번 가야 되는데 동호 가면 어쩌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든 네. 주어진 일이면 뭐 멘탈이든 뭐든 다 부서잡고 예. 뭐든 다 합니다. 동원 다 해요? 예, 동원 주세요 진짜로. 예, 다 주세요. 그때 동호하고 호야하고 한번 나왔었어요. 예, 아, 예, 근데 그때 네. 여자분들이 누가 나오셨었죠? EXID. 하셨었어요? 네. 지금은 안 나오나요? 방송에 달 떠가지고 막 도우가 진행하고 그때 너무 진짜 완전 또 걸그룹 있었다고 또 너무 이렇게 내가지고 그것도 있었고 둘 있잖아요. 둘이니까 뭔가 이제 제가 뭔가 해야겠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화장 누나가 있는데 그래 오늘은 그럼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아니 화장 누나랑 축 처졌네 오늘 아니, 약간 2DJ 느낌으로 가고 싶은데 2DJ 좋아 장디 자 오늘 정말 쌍커우만 언제 봐도 반갑지만 오늘은 더 반가운 자 인피니트 모셨는데요 말씀하실 때 이렇게 오디오 겹치지 않게 하는 건 기본이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신인 같아요 지금 우리 성규와 우연이 왜 이렇게 장난쳐요? 성규는 잠도 못 잤다면 예, 아니 죄송합니다. 예. 오랜만에 봤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왜 오랜만에 봤어요? 아 사실 어제도 봤는데 예. 항상 봐도 되게 반갑고. 냉장고 청소했어요? 어떻게 숙소 냉장고 청소? 네, 예, 깊이 반성하고요. 예. 저희 냉장고에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 예. 제가 또. 근데 사실 냉장고 관리가 참 힘들어요. 네. 맞아요. 팬들이 칭하기를 시원한 쓰레기통이라고 칭하시는 네, 맞습니다. 시원한 쓰레기통. 가장 냉장고를 좀 험히 쓰던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솔직히 다 비슷비슷해요. 다 솔직히 다 그냥
그냥 넣어요, 그냥. 그, 거기다 신경 안 쓰는 근데 그 중에 나중에. 한 명만 좀 신경 쓰면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는데. 네. 이게 네. 제가 그래도 좀 신경 쓰죠. 맞아요. 아, 정말? 솔직히 어떻게? 우현 씨랑 엘 씨는 꽤 깔끔한 편이에요, 나름. 좀 버린 편이에요, 그래도. 성종 씨는. 치울 땐 치우고. 그러니까 좀 평균인 것 같고. 평균인 것 같고. 네. 먹다가 넣어요, 사실. 이렇게 동우랑 저랑 성렬이 셋이 좀 안 치우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럼 이 셋. 거짓말이지, 너가. 방만 가봐도 알 수 있는. 요 셋은 냉장고를 좀 안 쓰면 되잖아.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안 쓰고, 요쪽 깨끗한 팀들이 뭐 네. 물도 같이 네. 꺼내다 그럼요. 주고 뭐 아니, 좀 오해가 있는데 저는 이쪽 냉장고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예. 제 냉장고를 따로 샀어요. 제가. 아 좋은 생각이네. 저희 나눠 살거든요. 네. 네. 저는 인정하면 되는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성격이 약간 좀 약간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주워요 제가. 맞아. 아, 진짜 근데 좀 진짜 싫어요. 아, 침대 뭘 주워요? 아니, 그러니까 침대 보면요. 예. 옛날에 같이 살 때 침대 이렇게 보면은. 주차딱지, 골프공, 아~ 뭐 말도 안 되는 거다. 침대 있어요. 예전에 왜 SBS 시트콤 중에 예. 그 신구 선생님 나오셨다고 했어요. 예.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더라고. 어~ 거기 보면은 이제 에피소드 중에 신구 선생님이 계속 길가에서 뭔가를 주워오세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노주현 선생님이 예. 아, 너무 싫다고 아버님 이러지 좀 말라고 싸우다가 신구 선생님 화를 내세요. 예. 아, 내가 가지고 나오는데 왜 그걸 말하고 하냐. 똑바로 살아라는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둘 중에 하나인데 예. 동우가 완전 그렇다. 맞아. 되게. 아니, 근데 뭐, 주워온 사람들 많아요. 네. 특히 아파트 이런 그 쓰레기통 가면, 네. 진짜. 가구 같은 거. 진짜 멀쩡한 거 네, 너무 멀쩡한 많잖아. 근데 그것도 솔직히. 네. 작작해야지. 계속하면 진짜 나중엔 자기 누울 곳이 없어. 그런 공기 많이 그래, 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 방에 침대에. 책상만 네 개가 있고요. 정말. 네, 저희 그 멤버들이 이제 이사 올 때 서랍 같은 거 이제 안 쓴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제가 다 치워. 아, 맞아. 내가 버리고 온 거 다 가져가. 그래.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니 그럼 도우는 그 평소에는 네. 이래 돈 같은 거 이렇게 해피 안 써요? 저는 좀 도우는 되게 아껴요. 도우가 되게 좋네. 잘 많이 아껴 쓰는 스타일. 그러니까 어떤 네. 사람은 주워오는 건 또 주워오고 네. 또 막 쓰는 건 막 쓰는데 도우는 네. 이러면 절약 정신이나 이런 게 아주 몸에 맞아, 맞아. 근데 전 가구 네. 같은 것도 책상도 7만 원 이상을 안 넣어. 그렇구나. 되게 그건 괜찮은 그럼 청년이. 도우는 옷은 옷도 안 사요. 네, 옷도 안 사요. 돈 많이 모았겠네요. 아 그렇지도 않아요. 네. 제가 또 막상 그렇죠. 고가의 물건 사요. 고가의 물건을 사요. 자 그럼 최근에 집어온 거 딱 하나만 얘기해봐요. 집어온 거요? 네. 아니 내가 집어온 것 중에 아주 흐뭇한 거. 뭐야? 제가 책상이요. 책상. 책상 진짜 네. 흐뭇해요. 야 그걸 어떻게 혼자 들었어? 아 그거 이게 이제 등으로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 수 있어요. 등으로? 예 이제 운동 중에 하나의 자세가 있는데. 아 진짜 싫어요. 네, 지금 이제 책상이 다섯 개가 됐습니다. 예. 다섯 개. 아 책상 다섯 개 뭐 하려고. 자 우리 인피니티 모셨으니까 네네. 네. 새 앨범 얘기 좀 하고 할까요? 네. 네. 이번 앨범 제목이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예요. 예, 예. 왜 냉장고 때문에 영감을 얻었나? 왜 리얼리티예요? 아 사실 저희가 의견을 내서 지은 건 아니고요. 예. 회사에서 알아서 지은 건데. 아. 저희도 통보를 받았어요. 리얼리티라고. 그래서 이유를 듣자니 네. 뭔가 저희의 지금 모습을 좀 꾸밈 없이 아. 담은 앨범이다라고 해서 리얼리티라고 지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네. 지금 굉장히 그 제목에 대해서 우리의 네. 의지는 반영이 안 됐다. 아. 상관이 없었다. 네네. 이런 게 좀 깔려있는데 성규 씨는 이런 게 좀 불만인 거 봐요? 아니요. 아. 그게 불만이 아니라 아. 다들 그래요? 항상 그래서 예.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지은 게 아니고 저희 의견이 아닌데 이제 아 인터뷰를 할 때는 기자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이번에 쇼케이스 하는데 아. 어떻게 기자분이 그래서 지금 당신들의 현재 모습이 뭐냐고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무서웠어요. 그래, 그게 무서웠겠다. 제가 지은 게 아니었는데 사실. 그럴 때 더 이렇게 부드럽게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네. 잠깐 당황했지만 인피니티 당황하지 않고 네. 아무 일 없었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미소를 띄우며 아 그거는요. 아 그거는요. 에너지.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자 타이틀곡 Bad. 네. 네. 왜 이거요? 왜 배팅냐고요? 예. 낯선 여자에게 예. 사랑에 빠진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배팅하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가사 내용이고 그리고 예. 저희가 기존에 했던 곡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뭐 일렉트로닉에다가 EDM도 많이 섞여 있고 현악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누나도 네. 아시다시피 이제 들으면 저희 노래가 약간 서정적인 느낌이 있고 야. 약간 향수를 불어일으키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 약간 좀 강렬하고 일렉트로닉 그렇죠. 또 남자가 또 그런 거에 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쁜 매력을 가진 여자한테 좀 잘 빠지잖아요. 예. 그런 남성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쇼케이스 언제 했어요? 쇼케이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네. 말씀들을 너무 잘하네. 아유, 이건 연습한 거네. 예. 자 그러면 네.
아, 이 타이틀곡을 들을 건데요. 네. 진짜 잘 들으세요. 네. 양심상 진짜로. 네. 양심상. 제일 잘생긴 멤버가 멋지게 소개해주기. 자. 네. 제가 해야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솔직히 내가 하자. 아, 해주세요. 전 해주세요. 성통이가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 제가 할게요. 저 네. 듣고 올게요. 배드. 아 엘리 해야 되죠. 엘리 해야 되죠. 아무래도 엘리 해야 되죠. 자. 엘리 다시 해주세요. 분위기를 못하죠? 네. 네. 네 인피니트의 배드 듣고 오겠습니다. 인피니트의 배드 듣고 오겠습니다. 멋있죠?